자, 지금 벌 깨운 지가 20일이 됐어요. 지금 차례대로 지금 내검을 해보면서 두 번째 물을 주고 있어요. 이제 찬 물을 주면 기운이 떨어지니까 가스레인지에다 태워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한 35도에 40도 정도 되게 물을 줬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됐어요. 요거까진 정상인데 지금 보면은 이게 떡밥도 정상적으로 먹었죠. 어느 정도 먹고 줄어들었는데 요게 문제였어요. 요게 뭐 일부러 보여줄 필요는 없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. 떡밥을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. 아예 벌은 있는데 이것은 여왕벌이 없다라는 증거예요. 그래서 더 이상 망설일 필요도 없고 여기에다가 합봉을 시키려고 그래요. 저거 분명히 저거 여왕벌이 없는 것 같아요. 살펴보면서 내검을 해보고 여왕벌이 없으면은 가차 없이 합봉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일일이 보여줄 것 없이 지금 현재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. 온도가 떨어지니까 해놓고 보여드릴게요. 먼저 여기에 여왕벌이 있나 없나 그거부터 확인해야겠죠. 그 다음은 합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. 근데 틀림없어요. 이게 여왕벌이 없는 것 같아요. 떡밥을 한 개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. 아, 역시 여왕벌이 없어요. 앞뒷면을 다 봤는데 여왕벌이 없이 이렇게 한 약벌도 안 되는 상태라 무조건 합쳐야 됩니다. 자, 여기다 합봉을 시켰습니다. 시켰고 이 떡밥도 하나도 안 먹었죠. 떡밥도 여기다 올려놔 주겠습니다. 뭐 지금 반개 이상을 먹었는데 얘들은 이유 없어요. 지금 여기다 놔주고 여기 있는 벌도 이제 저 바닥에 있죠? 이것도 털어 넣어줘야겠죠. 아, 그럼 놀 봐라. 일단 여기 있어야 소용이 없다. 아, 어떻게 털어 넣어주나? 방법이 데려와야 되는데. 아, 소용없어, 이거. 놔줘야죠. 방법이 없어. 여기도 조금 있죠. 아이고, 바닥에 많이 죽었구나. 이걸 어떻게 넣어주다나. 방법을 찾아볼게요. 이거 안 돼, 이거. 얘들은 어떻게 들어가게 해주나. 훈연기로 일단 내려가게 돼 있어요. 아, 참나. 이 긴박한 상태가 됐어요. 봉솔로 쓰는 것보다는 저들이 내려가게 해주는 게 낫죠, 이렇게. 아이고, 내려가. 아유, 이런 일이. 얘만 내려가면 된다. 그렇지. 그렇지. 떨어졌죠. 아니 어쩌다 이런 일이. 이 아들 뭐 여기 있어봐야. 아이고. 요 뒤에 있는 애들은 뭐야. 요 뒤에가 있나? 애들도 다 데려다 놔야 돼요. 미련 둘거 없어요. 자, 비장의 무기 등장입니다. 요건데요. 진공청소기요. 차량용인데 상당히 좋아요. 이게 왜 좋으냐면 약해서 좋아요. 강하면 벌이 다치는데 배터리 충전이거든요. 이게 상당히 좋아요. 바로 빨아들여가지고 벌이 안 다치더라고. 여기 이렇게 해서 쭉 빨아들여가지고 넣어주면 작년에도 두어 번 써먹었는데 아주 왔다더라고요. 이게 이런 방법도 한번 써봅니다. 이거 벌뭐 일일이 데려오기도 못하고, 그러니까 지금 요거 이런 식으로 빨아들이면 돼요. 아, 그래요. 이거 방법이 없어. 지금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이 길밖에 없어요. 이제 다 들어왔고 여기서 머무르는 애들이 몇 명이네.
연말이나 되나 현재. 이런 식으로. 지금 이 상태예요. 딱 좋죠? 양이. 이제 털어놓으면 됩니다. 아, 이거 뚜껑을 먼저 닫았습니다. 이놈들이 지금 분산돼가지고 날씨가 탔으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봐야 돼야죠. 이렇게 놓고 지금 여기도 뭐야 지금 왜 안 나왔어? 얘가 한 마리 남았지. 다 됐고요. 지금 이거 뭐 참 물도 못 먹어서 그대로 있고 이건 이제 아까 따서 물러준 거죠. 온수 먹게 하고 지금 이제 아이고 긴박한 상황이네요. 그냥 계산에도 없던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 상태로 해서 덮어주고 마무리를 지어야지요. 이제 오 참 이제 깔끔 정리가 되겠죠. 오 참나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겹으로 덮어줘야죠. 됐습니다. 이제 뚜껑만 덮으면 되고요. 아이고 큰 곰이 생겼네요. 이거 이거 시기 놓쳤으면 아주 다 망하는 거예요. 이게 미련 없이 그냥 합봉입니다. 완료했습니다. 얘들은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바로 옆에니까 일로 들어가겠죠. 소용없어. 여왕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건 이 방법입니다.